13일 태국 방콕 룸핀이 체육관에서 열리는 원파이트 나이트 18회 메인 이벤트에서는 오호택이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그래플링이 뛰어나 스파이더라는 별명을 가진 오호택은 이번에 러시아의 샤밀 가사노프를 상대로 경기를 펼칩니다. 8개월 만에 복귀전을 펼치는 오호택과 출국 전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좀 보여준 거 없이 져가지고 열심히 준비만 하고 있다가 이제 시합지네요. 이제 시합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곧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혀가지고 마음이 좀 뒤숭숭했습니다. 꺼졌던 불씨가 다시 켜져가지고 열심히 빡세게 준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한 7개월 동안 쉬지 않고 운동만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오호택은 이번 대회의 관건을 체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기술을 완성시키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는 2, 3라운드 안에 결정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뭐 힘 세고 그래플러다라고 하는데 타격은 할 만할 거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힘 세고 뭐 해도 MMA니까 시간 지나고 보면 체력 남는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체력 훈련도 많이 했어요. 저도 장기가 그래플러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도 똑같긴 하겠지만 누가 한수위인지 딱 보여줄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하나 캐치해 나가는 게 서로의 싸움 같아요. 멈추는 순간 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2, 3라운드 보고 있습니다. 타격으로는 펀치든 KO, 킥이든 복부든 하면 좋겠고요. 그래플러로 일단 초크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초크가 제일 가망성 있고. 이번 경기를 오호택은 기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 오호택은 격투기 선수로서 은퇴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시련이 스스로를 벼랑 끝에 몰았고 간절함을 키웠습니다. 제가 다들 질 거라고 예상하실 거예요. 상대방도 세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이거는 기회거든요. 메인 이벤트인 만큼 최대한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회이기도 하니까. 예. 그만큼 뒤로 안 빼고 무조건 화끈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운동을 더 할지 아니면 운동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지, 그리고 이번 운동 통해서 제가 더 가능성 있는지도 좀 체크하고 싶고요. 손 세 번 부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걱정이 좀 더 앞서네요. 네. 꿈보다는 꽤 무섭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다들 사실 이런 것까지 감수하고 시합을 뛰긴 하는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연차로는 거의 15년 차 동안 계속 운동을 하긴 했거든요. 제가 뭐 조금이라도 좀 젊었으면 그런 생각 없이 했을 텐데 몸이 너무 아프네요. 이번 경기 결과는 오호택에겐 중요합니다. 결과에 따라 꿈을 향해 갈지 그 꿈을 접을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 가능성을 느끼는 경기를 해야 꿈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오호택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걸 받아서 기분이 좋다 해가지고 하는 걸 떠나서 제가 이걸 함으로써 가능성이 있네라는 걸 느끼니까 이제 다시 해볼 것 같아요. 계속 꿈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네요, 저도.